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대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장 17절에 우리 앞서서 봤을 때 사장 17절에 그러므로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대전제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24절까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대전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선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뚝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죄인된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그런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도입부라고 해서 나눠드린 자료에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과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첫 번째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반면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룬 자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대신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또한 서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다음에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세 사람 입은 자의, 세 사람을 입은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연결되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더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죠.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자신의 외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사실 이것은 태초부터 바로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더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제물 되셔서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경에 적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그렇게 지금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전에는 결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도 죽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죄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자처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 아는 자들은 그게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발렌타인 데이라고 아시죠? 이 발렌타인은 사람 이름인데 고대 로마에 살았던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이 발렌타인이 초대교인들처럼 당시 초대교인들처럼 이 발렌타인도 바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밖에서 많은 자신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를 나눴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바꿔보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밖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자꾸 깊어지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나 이 안에서 잘 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잘 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옥 밖에 보니까 이렇게 제비꽃 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비꽃 나무에 있는 잎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발렌타인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엽이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그 글자가 있으니까 그 글자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성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이 정해졌다라고 해요. 감옥에 있었지만 발렌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생각을 했고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바로 그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는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냥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만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것이 자꾸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걸 잘 봐요. 그리고 잘못된 것만 잘 봐요.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여요. 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특출나게 보입니다. 잘 되는 건 그냥 잘 된다고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흘려보내지만 잘못되는 걸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눈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조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표면적인 그런 사랑을 할 뿐이지 정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져버리시 못 박히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도 저를
사랑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은 자, 바로 세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던 그 구체적인 두 번째 모습은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그 여지가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 마치 맞은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늘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찌르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아예 그 근처로 가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완전히 피하고, 유혹이 올 것 같았으면 아예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예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한 뭐 코넬대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실험인데 이겁니다. 물이 담긴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두었어요. 그 물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상적인 물이겠죠. 근데 그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밑에다 두고 알코올 램프를 켜두었어요. 그리고는 개구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니까, 그냥 보통의 물이니까 그 개구리가 평온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서 알코올 램프가 켜지고 점차 물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개구리는 가만히 있어요. 개구리는 별로 동요가 없습니다. 처음 일상의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던 물에서 점차 뜨거워지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할 그런 온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평온히 있다가 자는 듯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명을 경시하고 있고 너무나 쉽게 음란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냥 그저 괜찮다라고 덮어두기 바빠요. 비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은 그런 얘기인데 안 좋은 면에서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났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새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평소 알고 있던 악마, 나쁜 것, 그것이 내게는 편하니까.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굳이 좋은 일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일 할 거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해지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듣다 보니까 혹은 자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의식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선악과를 볼 때는 하나님이 금지하셨으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 근데 자꾸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게 돼요. 진짜 먹어볼까? 그래서 보니까 자꾸 먹고 싶어. 자꾸 보니까 좋아 보여. 예뻐 보여. 진짜 먹으면 뭔가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와서 얘기합니다. 아, 자꾸 이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사로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이 생각났는데 이제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제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생각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고 어떡합니까? 먹어보자 라고 결단하게 되고 결국은 먹게 돼서 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야, 아니 다른 거 다 먹을 거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라도 점차 익숙해지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여. 좋은 게 좋은 거라. 또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일어나면 죄가 죄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차이 이런 걸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익숙해졌다는 이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유, 점점 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세계인가는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로 인해서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변질되어서 그것이 마치 그것이 진짜 그냥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익숙해졌다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습이 불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으로 허용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죄의 심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 익숙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의 구체적인 세 번째 모습은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나 좋을 대로, 나 기쁜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사람은 이분자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시험해 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주는 그런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그렇게 다 시험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정말 좋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대체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에 특별히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혹은 내가 받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걸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번에 헌금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는 거의 모든 시간 속에서 바로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생각에 꽉 세뇌당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는 그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좋다라고 생각할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과는 정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죠. 무엇이 먼저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그 결과만 딱 나오면 내가 또 만족하니까 내가 만족했으니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한 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통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헌금 조금 하는 사람들은 막 무시했어요. 저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큰 거리에서 크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고 다른 약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 그런 말씀이나 기도에 비춰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 앞에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고,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바로 우리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그리고 나서 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난 할 수 없으니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만 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더 많이 달라는 것이죠. 더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있어도 없다고 하고, 없어도 있는 척 합니다. 피할 수 없었다고 하고 혹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 있는 곳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쌍한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악함을, 약함을, 우리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혹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보이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있는 우리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인 것이죠.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피할 것을,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성도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로 더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모든 악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아는 가운데,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